This was a triumph. I'm making a note here. Huge success. 올라 반갑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 Still Alive를 듣자마자 추억에 젖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바로 2007년에 출시한 게임 포탈을 기억하는 올드 게이머분들일 텐데요. 추억으로 기억되는 명작 게임 포탈이 엔비디아 RTX 리믹스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바로 포탈 RTX입니다. 이미 관심 있는 유저분들은 플레이를 해보셨겠지만 포탈 RTX는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훌륭한 그래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포탈에 레이트레이싱을 적용시킬 수 있게 해준 엔비디아 RTX 리믹스 그리고 포탈 RTX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가 RTX 4090을 출시하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부가 기능과 툴을 공개했었는데요. 그중 엔비디아가 공개한 엔비디아 RTX 리믹스는 고전 게임을 위한 RTX 모드 생성 툴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모드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게임의 모드를 통해 그래픽을 향상시킨다던가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게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드 제작에 있어서 게임 제작사가 아닌 일반 유저들 혹은 모드 제작자 입장에서 그래픽을 향상시키는 건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모딩을 위한 전용 도구를 개발해야 되고 그래픽 에셋마다 새로운 작업을 해야 하며 여기에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죠. 또 이렇게 작업한 모드를 일반 게이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징하는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전 게임의 경우는 게임 그래픽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부분이라든지 해당 게임의 모드들이 잘 갖춰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레이트레이싱까지 추가하려고 한다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고전 게임의 경우는 대부분 32비트죠. 32비트 프로그램은 최대 3GB의 램만 사용할 수 있고 이건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2비트를 X86 코드를 최신 X64 코드로 변환해야 하는데 대충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만 들으셔도 고전 게임의 모드 작업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적용이 얼마나 힘든지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에서 고전 게임 퀘이크2를 RTX 모드로 개발을 했었죠. 이 개발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고전 게임의 RTX 모드 적용에 있어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엔비디아 RTX 리믹스라는 모딩 플랫폼입니다. 자, 그럼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포탈 RTX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 아직까지 프레임을 잡아먹는 기술로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게임 그래픽에 현실성을 더해준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게임 그래픽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리지널 포탈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픽적으로 상당히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텍스처라든지 게임 그래픽을 구성하는 에셋들도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지만 이런 배경 그래픽을 현실적으로 끌어내준 가장 큰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레이트레이싱 겁니다. 실시간으로 광원을 추적해서 주변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연산해서 표현해주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광원으로 인해서 주변 사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감 있는 게임 경험을 끌어내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영상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RTX 리믹스라는 툴은 일종의 모딩 툴인데요. 고전 게임의 이런 식의 그래픽적인 부분과 레이트레이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툴을 통해 많은 고전 게임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모드를 제작하는 장인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RTX 리믹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고전 명작 포탈을 살펴봤습니다. 자, 간단한 게임플레이 영상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큐브가 있는데 요 앞에 보면 또 빨강색 버튼이 있어요. 위에서 무거운 걸 눌러줘야지만 어떤 기계적인 작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큐브가 필요합니다. 일단 큐브를 들고 가볼게요. This weighted companion cube will accompany you through the test chamber. Please take care of it. 자, 요런 재질로 되어 있는 벽면에는 포탈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벗어나야 되는데요. 여기도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죠. 올라가야 되는데 높습니다. 큐브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시 좋습니다. 저 끝에서 지금 에너지 구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죠. 이렇게 맞아서 튕겨간 것 같은데 저 에너지 구 맞으면 네 죽거든요. 그래서 저기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큐브를 방패 삼아서 가겠습니다.
The symptoms most commonly produced by enrichment center testing are superstition, perceiving inanimate objects as alive, and hallucinations. The enrichment center reminds you that the weighted companion cube will never threaten to stab you and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연을 한 거고요. 네. 저는 한 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맞으면 저렇게 죽을 수 있어요. The symptoms most commonly produced by enrichment center testing are superstition, perceiving inanimate objects as alive, and hallucinations. The enrichment center reminds you that the weighted companion cube will never threaten to stab you and, in fact, cannot speak.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안 죽고 한 번에 왔죠. 자, 그리고 이쪽 복도로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네, 에너지 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으면 아프겠죠? 됐습니다. 뒤따라갈게요.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너지구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기 밑에 또 보지 못했던 공간이 있네요. 공간을 좀 이렇게 퍼즐 해보신 퍼즐 게임을 좋아하신 퍼즐적인 요소가 있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 공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기는 큐브로 눌러야 되는 곳이고 여기에는 에너지구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 에너지 구를 일단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통 맵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힌트예요. 여기에다가 포탈을 설치하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단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구를 가지고 오면 에너지 구가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여기가 계속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쵸? 또 날라옵니다. 포탈 오리지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RTX 버전은 굉장히 그래픽이 화려해졌어요. 그쵸? 지금 에너지구 날라오는데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것도 상당히 화려하죠. 2007년에 나온 게임인데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래픽입니다. 여기다가 포탈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구워서 그쵸 여기로 떨어집니다. 에너지 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에너지 구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쿠션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당구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오는 순간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실패했습니다. 일단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으로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스마트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겠죠? 잠시 여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니까 이 문이 열려요. 그렇죠? 그런데 떼니까 다시 닫히고 뒤에도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문도 열리겠죠. 뒤에 거를 열어볼게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지. 에너지 구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네.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막혀있긴 한데 지금 당장 얘 위에 뭔가 눌러줄 게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구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 큐브가 있으면 에너지구가 가다가 막힐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제가 직접 타이밍을 봐서 열어줘야겠네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구를 가지고 옵시다. 일단 에너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야 되겠죠. 마침 이쪽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가지고 힘들 것 같네. 포탈을 박을 곳이 없네요. 여기도 에너지구를 일단 넣죠. 저기에 에너지구를 넣는 방법은 이 큐브를 사용하면 됩니다. 큐브를 약간 각도를 틀어서 쿠션을 주면 에너지구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요쯤에 있어 봅시다. The enrichment center reminds you that the weighted companion cube cannot speak. In the event that the weighted companion cube does speak, the enrichment center urges you to disregard its advice.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저 에너지구 하나만 보내는 것만 하면 되는데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아까 오는 길에 봤던 그 긴 복도에 얘를 가지고 옵시다. 포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 파랑색과 오렌지색 포탈을 생각하면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구가 나갈 쪽에는 포탈을 생성해 놨으니까 가서 파란색 포탈만 에너지구 쪽에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얘를 써야겠네요. 진짜 괜찮네요. 포탈을 이런 그래픽으로 보여주려. 자, 이제 방법은 여기를 딱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제가 밟아주면 되겠죠. 자, 밝아지는 걸로 다가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큐브를 가지고 올게요. 어차피 저기는 이제 다 했으니까 큐브를 가지고 옵시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 일부러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려볼게요. You did it. The weighted companion cube certainly brought you good luck. However, it cannot accompany you for the rest of the test and, unfortunately, must be euthanized. Please escort your companion cube to the Aperture Science Emergency Intelligence Incinerator.
you euthanized your faithful companion cube more quickly than any test subject on record. Congratulations. 자, 이렇게 한 스테이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때요?